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복음화하는 하나교회 박유원 렘넌트입니다. 저는 외국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멕시코 타코를 가장 좋아합니다. 타코는 주로 옥수수로 만든 납작한 빵 또르띠아에 여러 가지 야채와 고기를 싸먹는 음식입니다. 제가 타코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기도하는 선교지가 멕시코이기 때문이에요. 멕시코에는 옛날에 여러 문명들이 있었는데요. 아즈텍, 마야 문명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야 문명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깃털 달린 뱀과 하늘의 심장이 인간을 옥수수에서 창조해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식은 옥수수였는데요. 옥수수 농사를 위해서 하늘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무시무시한 종교의식도 했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16세기에 스페인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때부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스페인 문화가 들어왔어요. 특히 스페인 사람들이 믿는 카톨릭이 멕시코에 뿌리를 내렸는데요. 원주민들이 믿던 토착 신앙과 섞여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과달루페 성모입니다. 스페인이 카톨릭교를 처음 멕시코에 가지고 왔을 때는 원주민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안이라는 한 원주민에게 성모 마리아가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옷에 성모의 모습이 새겨졌어요. 그 일을 계기로 몇 년 만에 900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성모 마리아를 과달루페라고 부른대요. 그 성모는 얼굴 색깔이 원주민과 같은 색깔이라고 해요.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신도들이 과달루페 성모가 새겨진 옷을 보러 멕시코에 간대요. 선교 통계 사이트 조슈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멕시코의 기독교 인구는 95%라고 하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카톨릭 교인이라는 것을 보면 멕시코는 아직도 복음이 거의 없는 오천 종족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와 전도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우발도 차세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발도 차선님이 멕시코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세워서 카톨릭의 무상을 무너뜨리는 전도운동을 지도자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선교대회가 끝나고 2주 동안 있을 중남미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요. 한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멕시코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포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Muchas gracias!